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사마르칸드. 사마르칸드는 실크로드 중심에 위치해 예로부터 번영한 국제 상업 도시였다. 이곳이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줄 유적이 1965년 사마르칸드 동북쪽 언덕에 있는 아프로시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바로 7세기 중엽 소고드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다. 옛 궁전터 중심부에서 발견된 이 벽화는 소고드 시대에 번영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아프로시압 도성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지만 벽화에는 이곳의 지배자였던 바루후만 왕을 아련 중인 많은 나라의 사절들이 등장하며 사마르칸드가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도 혹은 조로아스터교의 천국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사면에 걸쳐 그려진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를 살펴보았다. 상당 부분이 유실되어 벽화 내용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린 당대 화가가 표현한 뛰어난 묘사와 화려한 색채의 그림을 통해 7세기 사마르칸드 지역의 정치와 외교는 물론 종교, 의례, 아울러 생활양식과 예술체계까지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던 고대 한국인의 활동 영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고대 시대는 아랍 세력의 침공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마르칸드의 번영과 국제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